맥주 캔. 이 맥주 캔을 또 누가 먹은 거야? 아들이. 아유, 웬일이야. 집에서 아들이 먹고. 돈을 못 벌고. 잡 쓰는 건 잘 잡서 하루 세 끼. 그래야 건강하고 장수해. 하루에 두 끼니만큼. 안 돼. 밥 하루 조금이라도 세 끼를 다 드셔야 돼. 그래도 그거 그렇게 살아. 하고서는 항상 밥을 못 먹었잖아. 아니야, 밥 먹어야 돼. 하루 세 끼씩 꼭꼭 챙겨 잡서. 알았지? 알았어. 동생 말 드려야지. 동네 사람들 쌓여있는 고물 더미들 속에서 숨어있는 보물을 찾아내는 재미도 쏠쏠한데요. 이게 세련된 옷이야. 이거 야, 이거 나 맞겠지? 맞는다니까. 맞는다. 어디 보자. 앞에 봐봐. 입으면 좋고 이쁘다. 오, 멋있는데. 아이고, 내가 죽겠다. 오예, 멋있어. 새 것도 막 나와. 선물 준다. 사장님, 조금 더 새 거 나오면 뒀다가 줘. 입으라고. 사랑방. 왜요? 아니, 여기 좋은 일하고 이거 갖고 오면 돈 주고. 그래서 재미도 있죠? 재미도 있고. 이거 안 오면 남이 안 와. 진짜 사람 사는 맛이 나요. 아주 친정 엄마 같으시고 너무 좋아요. 보물상을 들어서는 순간 그야말로 웃음꽃이 끊이질 않습니다. 어렵게 모아온 폐지며 보물은 특히 동네 어르신들에게 용돈으로 재미로 소소한 행복이 되어주는데요. 지금 바지 50원이요. 할머니들이 그거 하나하나 주워가지고 여기 와서 계속 돈을 좀 넉넉히 받아가야 되는데 고생한 거 비해서 돈이 너무나 작으니까 돈을 고물값을 주면서도 마음이 좀 괴롭죠. 고물을 보물로 돌려주고 싶었던 부부. 어린 시절 가난하고 고생했던 경험을 기억하고 남에게 먼저 베풀고 크게 나누는 마음까지 매달마 있습니다. 손이 크기로 유명한 아내. 점심 준비가 한창인데요. 맛있겠다. 솜씨 좋은 아내의 실력 발휘로 금세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드시기에는 양이 좀, 아니 꽤 많아 보이는데요. 얼른 오자. 차려진 상 앞으로 하나 둘 모여드는 사람들. 그렇죠. 같이 먹으면 확실히 더 맛있죠. 점심 때면 이렇게 보물상을 지나는 사람들까지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맛있어. 말이야, 이 뭐 이 얘기 할 필요도 없지. 이거 1년 360번 먹은데 뭐 어디 처음 먹나? 한 방울 날려본데. 이 밥맛이 있어요. 둘이서 먹으면 끼적끼적하다 수저를 놓는데 여럿이서 먹으면 뭐든지 그렇잖아요. 식구가 많으면 음식이 다 맛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 집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여럿이 먹기 때문에 점심밥이 제일 맛있어요.